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결혼식과 결혼생활, 요걸 혼동을 하죠. 결혼식 어떻습니까? 결혼식은 길어야 3, 40분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결혼생활, 이것은 3, 40년을 가는 것입니다. 평생이죠.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결혼식에만 대부분 집중하고 초점 맞추고 여기에 목을 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혼 준비 다 했다 생각을 하죠. 요즘에 소위 스드메라고 하죠. 스드메.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고, 드레스는 어디 걸 입어야 되고, 메이크업은 얼마짜리를 해야 된다. 스드메. 여기에 그냥 완전히 돈을 퍼부어대면서 그것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사냐 이러면서 옥신각신하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결혼식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는 야, 이렇게 안 돼 있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갈등과 고통을 온몸으로 그걸 다 받으며 힘들게 살게 되는 거지요. 어떤 결혼 생활이 돼야 될까요? 일단은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을 할 때에 그는 육체, 즉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관계로 우리들 성도의 타락을 설명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따랐도다. 이처럼 한 사람이 어떤 신앙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결혼할 때를 보면 대부분 많이 드러납니다. 불신 배우자 한 사람 변화시키느라고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습니다. 그래도 잘 안 돼요. 평생 교회 올까 말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요건 손도 못 대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왜요? 그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은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만나서 믿음 안에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도 사실은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 외에는 불신 가정과 별반 다름이 없는 모습일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돈 버느냐, 어떻게 성공하느냐, 뭐 먹고 사느냐,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온통 신경이 다 쏟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영적 제사장 역할 감당하는 거에는 별 관심 없습니다. 아내가 믿음으로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별 관심이 없어요. 역시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성도의 가정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5장 5절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왕들 부럽지 않은 어마어마한 재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걸 다 아들 이삭이 물려받은 겁니다. 거기에 블레셋 왕이 부러워할 정도의 미모의 아내가 있습니다. 사실상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이삭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인공수정하지요. 시험관 아기로 이게 뭐 가능하게 된 그런 시대가 됐지만 고대 사회에 있어서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인생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삭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식 없다는 것과는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왜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거대한 믿음의 조상의 가문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열방을 복주는 가문을 이루고 거기에서 복이 흘러넘치게 하겠다 하셨는데 이 축복의 가문의 대가 끊기는 그야말로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관습과 문화상에 있어서 이삭은 조금만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첩을 두는 거죠. 변명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도 역시 그렇게 해서 내 배다른 형 이스마엘 낳았잖아. 하지만 이삭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에 손대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26절 하반절을 보니까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세라고요? 60세였더라. 40에 결혼한 겁니다. 무려 2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줄기차게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첩을 통해 낳은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은 번성을 잘해서 벌써 열두 형제와 열두 방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느꼈을 그걸 보면서 심리적인 압박감과 상대적인 박탈감, 심각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버지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믿음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무자하지만 자식 줄 거야. 이 언약을 받은 지 10년이 못 돼서 그는 더 이상 못 견디고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첩을 통하여 아들을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끈질기게 20년 기도하며 기다려서 결국 자식을 품에 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림을 통하여 그렇게 앞을 향해 나갔던 사람, 한마디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와, 나 성령 충만 받았어,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끌어올라가지고 막 이리 쿵 저리 쿵 하면서 그냥 그렇게 떠들썩한 난리법석을 부리다가도 환란이 오면 또다시 그냥 그 끌어올랐던 것이 확 식어 내려가지고는 소위 냄비 믿음이 있습니다. 냄비 믿음. 근데 그에 비해서 이삭은 조용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근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묵직한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어내고야만은 이삭의 믿음은 뚝배기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의 믿음이 끌어올랐다 식었다를 반복하는 냄비 믿음이 아니라 묵직하고 우묵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뚝배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갑자기 된장국찌개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모든 가정마다 저마다의 문제가 있습니다. 크고 작죠. 그런데 때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하고 불가능한 문제를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나의 신앙의 색깔과 나의 믿음의 본질, 인생의 가치관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붙드셨습니까? 사람의 방법에
손 내미셨습니까? 오늘 이삭 20년간의 기도로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기지요.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리브가에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 임신을 하면 여자들이 그냥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힘들어지잖아요. 마음의 걱정이 드러내지는 않아도 은근히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정상적일까? 이 아이가 제대로 자라는 것일까? 이 아이가 혹시나 손가락이 하나씩 더 달린 그런 아이는 아닐까? 이 아이가 뭔가 병약한 건 아닐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요동질이 쳐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같은 초음파 기계가 없는 대신에 그렇다면 출산 경험이 많은 여자 또는 산파를 수소문해서 물어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온대 기도해요. 여러분, 이처럼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무엇이든 간에 기도로 인생 문제를 풀어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들, 부딪혀오는 삶의 어려움들, 그 모든 현실 속에서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리브가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 내용이 가만히 보면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으면 형과 아우가 우애롭게 서로를 보듬어주면서 형이 동생을 챙겨주고 동생은 형에게 형령하면서 같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좋은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또 그 당시는 관습상 장자 계승입니다. 못 나도 장자예요. 장자가 계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명한 관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반대 말씀을 주세요. 26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들은 두 민족으로 갈라지게 된다. 반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가 장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장자가 찾아 둘째를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당시의 관습과 사고방식과는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그걸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이에요. 24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해안 해산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형 에서는 신생아 때부터 이게 그냥 건강이 시계 독보적이라는 거예요. 혈액순환도 너무너무 잘 돼서 애가 그냥 불기스러운 데다가 아이 어린 것이 털이 북숭이네요. 이게 얼마나 남성미가 철철 흘러 넘쳤겠습니까? 아이 때부터 들판을 쏘다니면서 들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훌륭하고 익숙한 사냥꾼이 됐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문명과 도구가 별로 발전을 안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육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나갔다 하면 사냥감을 척척 잡아오는 이 애서, 건장하고 건강미 철철 넘치는 이 애서는 그야말로 남자 중에 상남자입니다. 그 당시 모든 여자들이 다
에서를 앙모했을 거예요. 매력 덩어리. 게다가 갑부집 장자, 후계자입니다. 모든 걸 갖췄어요. 마치 그 드라마 주인공 자주 나오는 것처럼 잘생기고 옷잘 입고 몸 좋고 거기야 돈까지 너무 많은 재벌 2세. 이게 에서입니다. 근데 반면에 야곱을 보십시오. 둘째, 출생 경쟁부터 밀려서 형 발꿈치나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모습 바라보니까 기가 막혀서 이름을 야곱이다. 야코브. 발꿈치를 잡았다. 라고 붙여줬어요. 근데 그 이름의 이면에는 속이는 자다. 남의 발꿈치 건드려서 넘어뜨리는 교활한 자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배에서 한 시에 났음에도 성격이 너무 달라서 형이 하루 종일 들판을 쏘다니며 사냥할 때 야곱은 집안에서 조용히 그렇게 시간을 보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봐도 장자 에서가 둘째 야곱을 섬긴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둘째의 승리입니다. 언약의 대를 야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생각은 만사는 잘난 사람, 있는 사람, 잘 짠 계획대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면 결국 모든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하여 움직이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불신자는 이건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 인정도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청주에 사는 부부가 빚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이 부부가 자기들의 두 딸, 하나는 15살, 하나는 12살, 그냥 꽃봉오리 피지도 않은 것 같은 이 두 딸을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이성이 마비가 됐죠. 부정적인 감정이 끌어잡아 당기면서 결국에는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두 딸까지 그렇게 만든 건 정말 그건 아니지요. 걔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들의 무궁한 가능성을 이 부모가 박탈을 해버리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노릇한 겁니다. 내가 주권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권 신앙이 확고한 사람은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 앞에 생사 화복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욥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뺏긴 거죠. 그리고 그날 역시 집이 무너져 10명의 생대 같은 자식이 다 깔려 죽었습니다. 하나 남은 자기 몸뚱이는 악창이 들어서 밤이면 밤마다 끙끙대며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신음하는 불면의 밤을 수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을 산 것이 욥일 거예요. 그때 스스로 목숨 딱 끊어버리면 깨끗이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욥의 신앙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부터 일반인까지 자살이 비일비재합니다. OECD 국가 1위라고 합니다. 청소년 자살, 이게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청소년들. 큰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믿습니다. 성공 덩어리와 같았던 야곱 대신에 약자, 어린 자,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야곱의 인생을 승리 인생 되게 하셨듯 하나님은 얼마든지 실패한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절망적인 회색지대에 떨어져 있는 인생이랄지라도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우리 믿음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모든 역사와 모든 만사에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모든 인생에 원리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누가 복된 사람이냐? 누가 복된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니까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뼛속까지 새겨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고,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의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교회, 우리 왕성교회 청년교회의 보고서를 읽다가 참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어느 청년에 대해서,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건축 디자인 회사를 다니는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어느 재단으로부터 수주를 받았는데 그게 하필이면 통일교 재단입니다. 이단. 그때부터 이 청년이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밤새워서 그리고 디자인을 하는 이 설계가 결국 이단인 통일교 건물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게 되니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신앙 양심에 이게 걸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뭐 회사원들은 회사라고 하는 톱니 바퀴의 일부분이니까 어떡하겠느냐, 위에서 하라는 거 해야지. 모르면 모르겠는데 알게 된 이상 기도하다가 이 청년, 내가 이걸 할 수는 없다, 나 퇴사해야 되겠다, 퇴사. 주변에서 난리가 났겠죠. 너 미쳤냐, 너 이렇게 신앙 극단적이냐, 너 미래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자기도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나 이러다가 어떡하지, 정말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손해를 봐도 신앙 양심 지키며 사는 것을 이 청년 택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도 있구나,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리 청년교회 교육자들이 또다시 이제 한 뭉텅이의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그걸 쭉 읽다 보니까 아, 또 이 청년의 그 다음 스토리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두 번에 걸친 디자인 응모전에 출전을 했고 장려상과 우수상을 받는 등 그 인생에서 뭔가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 청년 왈, 아직 내가 가야 될 길은 많고 멀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날마다 의지하게 됩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니엘이 오버랩이 됐어요. 다니엘이. 여기 혹시 결혼 앞두고 있는 자매님들 계십니까? 괜히 그냥 들쑤시면서 겁먹든 남자들만 찾지 마시고 이렇게 믿음과 실력이 겸비한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평생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길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커 보이십니까? 그러나 세상 방식 쫓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의 뜻을 따라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에서 익숙한 사냥꾼, 매일 들판을 뛰어다닙니다. 짐승 잡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날도 집에 돌아올 때, 그러나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너무 허기가 져서 이 배가 허리에 닿을 정도입니다. 그 고픈 배를 움켜쥐고 나 죽을 것 같아 하면서 핑핑 도는 그 머리를 감싸고 집에 들어오는데 어디선가 구슬하고 달콤한 냄새가 나서 찾아가 보니까 자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전 이 성경을 보면서 와 그렇구나. 인류 최초의 남자 셰프는 야곱이었구나. 배고파 죽겠다는 에서에게 야곱이 말을 해요. 너 그렇게 먹고 싶으면 형 나한테 장자의 명분 넘겨. 여러분 가만 보니까 이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쟁탈전을 벌인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철저한 계산 속에 죽을 끓였던 것이고 그의 이름은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에서는 어리석어요. 32절에서 34절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첫째는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유산을 두 몫을 더 받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받는 거예요. 그 남은 얼마를 나머지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사후에 영적인 후계자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존재. 세 번째는 이 가문의 제사장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너무 자신감에 꽉 차 있습니다. 돌을 씹어 먹어도 될 튼튼한 건강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익숙한 사냥 스킬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인간미가 있습니다. 준비된 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든든한 사랑과 후원이 있습니다. 28절 보면 이삭은 아버지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 에서는 물려받은 장자권쯤이야 이 약해 빠진 아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야곱 녀석에게 넘겨줘봤자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난 성공의 능력도 있어. 재능도 있어. 다 갖췄어. 가볍게 여기는 거죠.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넘긴 에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34절을 보면 에서가 네 개의 동사로 에서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영어 NIV 성경으로 보세요. He ate and drank and then got up and left. 말 그대로요. 아주 동물적인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아 배불러 하면서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평생 자기가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땅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지 심사숙고도 없이 동물적인 본능 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가버리는 경솔한 에서의 모습.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그를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에서 전혀 하나님 없이 행동했다고 성경은 그를 지적하는 겁니다. 1700년대에 지금의 미국 그 뉴욕주의 맨하탄섬 여기에 일단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주를 해왔습니다.
오랜 항해 끝에 맨하탄에 근데 거기 토착 원주민들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그들을 내쫓습니다. 안 돼! 여긴 우리 땅이야! 나가! 바지가랑이 붙잡고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우리 좀 받아주세요. 우리 여기서 나가면 우린 쫓겨나면 죽습니다. 그렇게 눈물 콧물 빼면서 싹싹 빌고 정 안 되면 우리에게 이 보잘것없는 이 섬 좀 우리에게 파세요. 우리 여기서 터전을 삼게. 그러니까 이 인디언들도 불쌍한 거예요. 하도 매달리니까. 그리고 머리를 굴리니까 그렇지 여기가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고 이거 그냥 쓸모없는 땅인데 우리도 이거 흥정이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는 흥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맨하탄 섬이 이게 넘어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그 대가는 딱 하나 양주 한 병이었어요. 그날 밤 진탕 모닥불락해서 먹고 마시면서 그 인디안들은 술이 없었으니까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 한 잔 술에 맨하탄 지금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그 미국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곳 자유의 여신상이 횃불을 높이 쳐들고 모두가 가보고 싶어하는 그 금싸라기 땅, 그 맨하탄 섬. 여러분, 이 인디언 후손들이 300년 전에 자기의 조상들이 했던 이 어리석은 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폭창이 터지겠습니까? 에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리석어요. 나는 다 있어, 능력이 있어, 할 수 있어, 나는 성공 덩어리야 하면서 야곱에게 장자권 휘딱 넘겨버리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내 노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 전도서 9장 11절을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왜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시기와 우연한 기회가 맞물리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진액을 쏟았지만 물거품이 돼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시기와 우연한 기회가 맞물리면서 내가 별 노력도 안 했는데 대박을 터뜨리는 일들도 여기저기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 다하지 말자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나 애서같이 자신만만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경솔히 우습게 여기거나 놓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뼈대들을 보세요. 우리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뼈대들은 대부분 주어진 겁니다. 나에게 국가가 그렇고 부모가 그렇고 성별이 그렇고 내 IQ가 그렇고 나의 성품이 그렇고 나의 기초 체력이 그렇고 사실은 이 뼈대들 위에 우리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거기 그렇게 얼키설키 얹혀져서 인생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어버리시면 닫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늘 사모하고 아끼고 이것을 가꾸는 것, 내게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꾸는 인생. 여러분, 왜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속이는 자요, 사기꾼이요, 남 쓰러뜨리는 비열한 인간인데 왜 사랑하셨을까? 시편 107편 9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야곱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갈급해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것을 애타게 그리워했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와 축복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그의 승리의 이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가장 큰 게 무엇일까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과 신앙,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다시 나와 예배하고 주님 만나고 말씀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간에 격려하여 한 주간을 또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충전소, 발전소, 이 교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된 가정과 가족들, 역시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인생, 우리에게 주신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일신상의 유불리와 상황과 환경의 유불리에 의하여 애서처럼 가볍게 여기거나 넘겨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더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시리즈의 첫 번째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은혜와 축복이야말로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무너져 있는 분 계십니까? 깜깜한 인생이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신 있어. 다 갖췄어. 나는 남들보다 탁월한 사람이야. 자신하십니까? 그러나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인정하면서 또 사모하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이 찬양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주님 오셨습니다. 오신 주의 근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고통 이기신 주님 그대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 살리 십자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오른손을 내드리고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 가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세 가지 중에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건 사소한 문제건 무엇이건 기도가 그들의 해답의 통로였습니다. 오랜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도 놓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나의 범사, 나의 가정, 자녀, 나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며 그 안에 해답을 얻는 주여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움직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 섬긴다 하신 말씀이 야곱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말씀 따라갑니다. 주여 나도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와 축복을 능가하는 것 없습니다. 자신만만한 에서 대신에 은혜와 축복을 사모한 부족한 야곱이 승리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여 날마다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미 주신 구원과 믿음과 교회와 가정과 인생이라고 하는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잘 가꾸고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